퇴사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더워 죽겠어. 오늘은 제가 두 달 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하는 날이에요. 두 달 동안 다닌 거라 별로 그게 뭐야, 그게 무슨 퇴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인생 처음으로 이런 도시에서 회사다운 회사를 다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퇴사하니까 그동안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던 저희 사무실 분들한테 조그맣게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마카롱을 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라이스 쿠키 이런 것도 사가지고 감사하다는 쪽지랑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분실한 체크카드를 재발급하러 갔다 됐었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바쁜 아침을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귀여운 펭수 카드를 득템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빨리 노트를 써가지고 여기 붙여서 책상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붙여가지고 책상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걸 이제 갖다 놓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뭐야?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니야, 며칠 전 아니가 아니었어요?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아, 바깥이 먹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니에요. 아, 너무 잘못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지금 제가 글씨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글씨체가. 언제 가세요? 저 10일 날 가요. 아예 떠요? 네, 떠요. 어디로? 저 미국으로 가요. 미국 어디죠? 모르지만. 저 보스턴에 살아요. 오, 멋있다. 원래 살면 돼요? 잠깐 한국에 온 거. 네네네. 방학이라서. 와, 진짜 대박이다. 언제부터 원래 그 미국인이었어요? 아, 미국인은 아니고. 저 중학교 때부터 아, 가서 살았어요. 아, 좋다, 진짜 네. 좋다. 방학이 몇 개월이에요? 방학 4개월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온라인 돼가지고 좀 일찍 들어왔어요. 3월에 들어왔어요. 몇 살이에요? 저요? 저 엄청 어린데. 어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저 늙어 보이지 않아요? 몇 년생이에요? 한국식으로. 저 99년생. 아, 네. 7살 차이 나는 거 아세요? 진짜요? 13살 차이요. 대박. 아, 외국 가면 약간 인종차별 그런 거 무서워요. 아, 인종차별 있어요? 아, 근데 막 엄청 대놓고 막 뉴스 나오는 그런 거를 제가 겪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막 니하오 막 이런 거. 아, 뭔지 알겠어. 그런 거는 한 번도 있었어요. 근데 뭐시 뭐시 이렇게 해요.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보스턴까지요? 직항 타면 한 14시간? 우와, 진짜 멀리. 직항인데도 그렇고. 직항이면 14시간 정도. 이런 것도 주셨어요. 제 마지막 날 일을 근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럴게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네. 아마도.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인이 사시는 거. 그리고 나는 퇴사해서 자유시간. 뜨거우니까 주위에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되게 똥쟁이 같다고. 와, 개맛있다. 아, 근데 대표님 제가. 왜, 그게 시그니처야? 이게 시그니처. 맛있다? 짜장은 더 맛있어. 나 진짜 배 좀 봐. 원래 먹고 싶어. 먹어야 돼. 맛있다. 네, 먹었어, 그래. 그렇게 답이 없다. 그랬다, 맞잖아, 너. 내가 뭐라 했냐면 이게 가지라고? 이게 유린기. 유린기? 가지 나올 거야. 그거 다 들어가야 돼. 그 당근 좀 뜯어서 비벼주세요. 네? 비벼주세요. 비벼달라고요. 되게 못할 것 같아. 그니까. 아니야. 내가 손으로 비비라 그랬어? 내가 먹여달라 그랬어? 먹여달라고 하는. 넌 예쁘니까 와. 오늘 어제보다 나는 웃자가 더 많았대. 오늘 어제보다. 나 저번에 오늘 어제보다 많이 웃자 마신 것 같은데. 저 이거랑요. 네. 치즈볼 했던가? 이거. 네. 어, 치즈볼. 아. 진짜. 어제보다 많이 웃었다. 건강이 무슨 쇼핑을 저렇게 많이 웃었죠? 진짜. 왜 이래? 다들 맥주 한 잔씩에. 뭐가 제일 이상해. 뭐가 제일 이상해 지금. 아니야. 왜 안 왜? 너네 벨 하나씩 가져. 아, 땡인데? 벨 이거 안 떼어준다. 그래, 내가 못 끊는 게 아니라 다 안 끊잖아. 저 미안한데 이거 다 침대였거든? 죄송해요. 이거 뭐라 하지? 소믈리에라나? 소믈리에? 소믈리에. 아. 너 안 떨어질 거야. 너 못 살아겠어. 이렇게 딱. 아, 멋있겠다. 이렇게 야, 난 너 못 들었어? 안 따주신다고 했잖아. 아니, 뭘 들은 거야? 얘네 왜 이래?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나 집에 갈래. 오, 냄새. 흔들어야 돼, 이렇게. 아, 진짜 막 부어버리고 싶네. 한재현이랑 먹었던 와인 생각나? 와, 그건 무슨. 나 그때 아는 형이랑 거의 똑같잖아. 그래, 너 사진 올렸잖아. 아유. 아, 이거. 아는 선배한테 전부 다 빠르고. 야, 또 맛이 되겠지. 야, 진짜 개좋아. 개맛있어. 뭐랑 크래커랑 무화과랑 치즈. 먹어볼게요. 트레이더스 조의 그 크래커랑 브리치즈가 진짜 맛있대요. 근데 한 끼로 가는 거 트레이더스? 거기 그 아마 그 여기는 딱 거기 앞에 있어. 프루덴셜에 있어. 프루덴셜. 아, 본 기억도 안 나. 진짜 맛있어. 내 스토리 올렸다? 입장하는 거? 진짜 내가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을 했다. 아, 만나서 놀면서? 오늘 유튜브, 아영이 유튜브에 나와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트랜스퍼 주시길 바래요. 제 퇴사 축하해주세요. 퇴사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회사 화장실 같은 강원 특강이 좀 많아요. 생각